think something new under the sun.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 already done, done. 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간 브리핑 시간인데요. 한 주간 영종국제도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제 전달해드리는 코너인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가장 뜨거웠던 대성베르힐 분양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12월 6일자로 이제 특공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특공 결과가 나왔는데 인천 당해 지역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당첨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특공이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 타입별로 미달이 난 세대들도 있지만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 물량으로 넘어가서 이제 완판을 할 텐데 그때 또 1순위 청약 결과에 따라서 1순위에서 마감이 될지 뭐 그렇지 않고 2순위까지 갈지는 이제 내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특공 물량에서 일단은 일부 미달 세대가 나왔다. 그리고 당해 지역 대부분의 분들이 넣었다면 무조건 당첨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 실거주 요건이나 전매 제한 기간 때문에 높은 청약률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특공 첫날 결과만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특공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조건 청약률이 저조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총 물량에서 특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물량 대비 이 청약률이 그래도 높게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뜨거운 이슈가 이제 운서동의 SK뷰 스카이시티 사전 점검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13일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SK뷰 1차 다음에는 이제 반도유보라도 이제 사전 점검을 진행하는데 어저께 점등식을 하더라고요.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 저희가 SK뷰 1차 사전 점검을 진행한 이후에 다음에는 이제 반도유보라를 진행을 할 텐데 이번에 사전 점검에 저희가 단지 아파트 단지에 내부로 들어가서 다양한 영상을 찍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방역 지침이나 단지 내부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타입별로 예약은 다 잡아놨는데 어떻게든 내부로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수분양자 외에 이제 진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전 점검에 만약에 저희가 내부 이제 평면 영상을 못 찍으면 뭐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간 내서 각 타입별로 내부 구조나 부분들 영상으로 잘 담아서 몰아서 한번 SK 1차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볼 겁니다. 아무튼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라는 거 수분양자분들도 입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세 놓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더베스트 부동산에서 지금 매물 접수를 진행 중이니까 저희한테 매물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주간 매매가격 동향 주요지역 변동률 데이터이고요.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0.1%까지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같은 경우는 0.17, 인천 같은 경우가 0.22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0.14 정도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빠르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와 얼마 전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률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 비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월, 2월 달에 3월 학기를 맞춰가지고 또 수요가 또 풍부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이제 저희 주간 브리핑을 쭉 구독하셔가지고 시장 상황을 매주 전에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천광역시 아파트 전주 대비 중감률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중구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구별로 지금 색깔을 표시로 해놓은 건데요.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많이 이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좀 진하게 들어갔죠. 0.60 그 다음이 서구 0.36 그 다음에 계양구 0.33 연수구가 0.13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단지별 실거래가 기준 최고가 등록 현황에서는 전주와 변동사항이 없어요. 동부노빌리티에 5억 5천 신고가가 등록이 된 부분들 그 부분 외에는 이제 실거래가 갱신된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하늘도시아파트 11월 단지별 거래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10월달 거래비 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월달에 데이터가 이제 마감이 됐고 11월 한 달이 지났죠.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자 11월 한 달 동안 거래된 내역 데이터만으로 분석한 결과 지금 한양수자인과 우미린 1단지가 6건씩 거래된 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로는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랑 요번에 새롭게 2위로 올라온 이편한 세상 1차.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래량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6건이 지금 1위입니다. 6건이. 11월 같은 경우는 뭐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12월까지 간다고 해도 11월 달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50건 내외로 지금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제 연말이 돼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5억 이하 점유가 64%나 나오고 있어요. 자 5억 이상 점유가 36%가 나오고 있는데 11월 달 거래량이 계속 집계 중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로 보는 영종환을 도시 14개 단지 연간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성 매매 거래해도 이 정도는 나올 텐데 정말 거래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 부동산도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줄기는 했어요. KB 지표로 따지면 매수 우위 지수가 이미 100 이하로 떨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매수장은 줄어들고 있고 물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매수 우위 지수나 이제 거래량 데이터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래프가 아닌 숫자로 보는 14개 단지 연간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달 90건에서 마감이 됐죠. 11월 달 현재 12월 6일 기준으로 총 30건이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12월 30일까지 집계가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11월 거래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더베스트 부동산이 이제 사무실 이전을 했어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게 방송에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무실 이전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방송 보시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 위치는 스타벅스랑 롯데시네마가 있는 건물 대각선 맞은편에 빨간 벽돌로 된 마지그라운드상 1층으로 이전을 했어요. 꼭 기억하셨다가 예전 사무실에 가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 이전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상담하시거나 거래하실 때 스타벅스 맞은편으로 오시면 저희 사무실 간판 보일 테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시세표는 이제 영상으로 처리를 하고요. 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para presto è così naturale. Mi hanno detto che puoi respirare. Ogni secondo non ci devi pensare. Oggi invece posso dirti che non è vero e sai perché si respira dove l'aria c'è, dove l'aria c'è, si respira dove l'aria c'è. Ho scoperto dove veramente l'aria comincia se sparisce la gente. L'aria comincia dove il sole si arrende e col suolone colora l'orizzonte. Si respira dove l'aria c'è.